자, 박재욱 차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는 덜 빠지고 코스닥은 폭락세를 보였는데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부분을 빼면 뭐 비슷한 양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우리 오늘 폭락 장세 지수 먼저 정리 좀 해보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포인트 하락했고요. 네.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랑 비슷하게 22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예. 오늘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예. 이 두 종목이 오늘 지수 영향도를 보면 한 12포인트 정도 상승한 효과를 보여줬거든요. 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두 종. 그러면 36포인트 빠질 거였다. 그렇죠. 뭐 그래도 오늘 코스닥이 좀 더 많이 하락을 했는데 네. 막판에 코스닥 뭐 2시 40분경부터 쏟아지면서 좀 반등을 줬었거든요. 예. 오전장에 출발해서 우르르 빠지고 나서 뭐 그래도 이제 시장이 조금씩 조금씩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오면서 세우고 있으니까 네. 주도주들이 세우는 모습을 보이니까 두 종목이 올라오면서 네. 낙폭을 줄였는데 코스피는 그나마 또 뭐 좀 유지를 해줬는데 예. 코스닥은 어찌 됐든 간에 불안심에 좀 약하거든요. 예. 그래서 크게 재차 하락을 하면서 예. 오늘 코스닥은 3.4%가 하락하는 폭락장을 연출을 했고요. 예. 근데 좀 이상한 건 이게 심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는 게요. 예. 오늘 환율이 4원 올랐거든요. 장중에는 13원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많이 좁혔네요. 그렇죠. 예, 많이 줄였네요. 맞습니다. 예. 여기다가 국제유가도 WTI 기준으로 이제 66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예. 오전에 한 8시 반경까지 급등을 했다가 예.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런데 뭐 우리 코스닥은 좀 그렇게 되돌림 현상이 나오지 못하고 크게 하락하면서 끝났고요. 오늘 뭐 처참합니다. 코스피가 상승 종목수가 47종목. 47? 네. 하락 종목수가 846종목. 네. 그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건압 관련된 종목이면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반도체. 네.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방위산업 업체라든지 아니면 몇몇 테마 이런 네. 쪽. 코스닥은 더 참담합니다. 비율로 보면 90. 한 종목이 올랐고요. 하락 종목이 1222종목. 네. 뭐 합쳐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000종목 이상이 하락을 했으니까 오늘 뭐 대부분 다 하락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 큰 게 터졌을 때 코스피를 비롯한 우리 주가 지수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궁금한데 최근에는 네. 뭐 오늘 이제 조사 자료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란 네. 사태가 나고 나서 최근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거의 반응을 안 했거나 단기적으로 그렇죠. 네. 굉장히 큰 게 있으면 단기적으로만 반영을 했었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면 중동에 예. 걸프 전쟁이 있었습니다. 91년 그렇죠. 1월 15일. 이때 이제 최대 낙폭은 17%였고 예. 단기 한 달 동안 12%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예. 좀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그런데 뭐 이때는 지수 자체가 많이 좀 올라온 상황이었고 예. 그 다음으로 보면 이제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예. 2001년도에 9.11 테러 때 15%가 빠졌죠. 그런데 그때는 그때 상한가 폭이 15%였어요. 그렇죠. 전종목 하종가 거의. 그때 뭐 저는 그때 이 업계에 없었는데 오전장은 쉬었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기억나세요? 기억납니다. 저는 뭐 그때는 채권을 했었는데. 네네. 그거 굉장히 그거. 했죠. 장 세웠다고 막. 그렇죠. 네. 네. 채권 가격은 폭락했어요. 채권 가격은 올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오전 닫고 오후에 안정시킨다고 열었는데 사실 그게 열면 안 됐었는데 예. 그때 열면서 빠진 게 다고 그 다음부터는 반등을 줬습니다. 꽤 예. 장기간 동안 반등이 나왔고 예. 디플러 31까지 마이너스 3%니까 그죠? 네. 그런데 예. 12개월 수익률로 보면 그 이후에 12개월 수익률을 보면 34%가 올랐거든요. 아하. 이라크 전쟁 때 이게 03년 3월 20일인데 예. 그때 최대 낙폭은 7%였고 한 달 동안 3.8%가 올랐습니다. 오히려 올랐군요. 네. 그다음에 12개월 수익률은 52%.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장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요인은 아니었다라는 네. 분석이고요. 뭐 그 이후에 리비아 공습, 아프가니스탄 침공, 파리 테러, 뭐 시리아 미사일 공격 이런 것들은 거의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중동은 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참 이 뉴스가 아니었으면은
우리 시장이 정말 짱짱했을 수 있었는데 삼성전자 뭐 서프라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예상보다 10% 이상 나왔어요. 컨센서스보다 좋은 성적이니까 서프라이즈인데 거기다가 어제 뭐 마이크론이 뭐 8% 폭등하는 바람에 네. 그죠? 네. 일단 실적 좀 보죠. 일단 기대를 엄청 했어요. 마이크론이 8% 올랐다라는 것은 어제 이제 미국 증시는 이라크 문제 때문에 조금 혼조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예. 사실 다우가 오르던 S&P가 오르던 나스닥이 오르던 우리랑은 크게 관계가 없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조금 달랐습니다. 상관관계가 굉장히 상관관계 크죠.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았는데 예. 어제 급등을 하고 특히 이제 메모리 쪽에 마이크론이 예. 급등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아니나 다를까 삼성전자가 실적을 굉장히 좋게 발표했습니다. 예. 저는 약간 이제 의심을 할 정도였는데 영업이익이 7조 1000억 원이 나왔습니다. 예. 컨센서스는 6조 5,865억 원이었거든요. 거의 10% 좋으네요. 그렇죠. 컨센서보다. 그럼 서프라이즈라고 봐야죠. 예. 뭐 좀 아쉬운 것은 매출의 컨센이 61조 1,400억 원이었는데 예. 이건 좀 적게 나왔습니다. 59조가 나왔거든요. 근데 뭐 이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싸게는 안 판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더 이상 떨어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이제 본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반도체가 여기서 더 빠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마이크론이 이렇게 급등했었던 이유도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거였거든요. 예. 뭐 업황이 개선되면 뭐 이제 작년부터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대만 이야기를 하면서 대만은 이제 TSMC가 실적이 굉장히 좋고 예. 이익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메모리에 앞서서 비메모리가 먼저 또 개발을 하거든요. 그렇죠. 비메모리가 좋은데 비메모리 좋은 거 꼽아놓고 CPU 좋은 거 꼽아놓고 메모리를 안 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메모리의 탑재량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후행해서 움직인다라고 보면 예. 올해는 그 메모리의 차례거든요.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그런 전망들을 많이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사상 최고가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그렇죠. 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부담이 있긴 한데 부담이 예. 있긴 한데 이게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삼성전자가 15배면 TSMC는 PER이 26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뭐 사실 우리만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예. 절대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2,400억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외국인 전체 순매수가 2,680억이었거든요. 하이닉스도 많이 샀을 거 아니에요.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좀 덜 샀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관이 940억을 매수했거든요. 나눠 샀군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 외국인이 2,400억 샀다는 게 기관은 그만큼 팔았다는 얘기인데 개인이 뭐 삼성전자 팔아봐야 얼마 팔겠어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오늘 지금 매수를 보면 외국인이 삼성전자 2,400억 샀고 예. 하이닉스는 이제 170억. 네. 오늘 그러면 개인만 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개인의 수급을 보면 가장 많이 매도한 게 삼성전자 2,440억.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2,400억이나 팔았어요? 네. 최근에 많이 샀어요. 그때 내 주변에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는데. 뭐 5만 원 정도 하니까 그렇구나. 뭐 조금씩 샀던 것들. 예. 하이닉스 오늘 1,100억 팔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오늘 개인이 이 반도체 주도주를 털고 외국인 걸 다 받아갔네요. 하이닉스는 기관이 받아가고. 그렇죠. 네. 뭐 좀 아쉽다라고 제가 연말부터 계속 드리는 말씀이 뭐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물량 뺏기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거든요. 예. 업황이 좋아져서 지수가 올라가면 외국인 기관이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겠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사고는 지수가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랬는데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파는 사람이 있어야 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개인들은 좀 물량을 많이 뭐 좀 저 말이 좀 와닿네요. 김인원님이 부동산은 감당 주식은 삼전 이렇게 써놨는데 네. 강남 부자들만 또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 이런 논리가 되나요? 뭐 꼭 그러는 법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약간은 이제 상관관계도 좀 있어 보이는데 소부장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 뭐 정책 유동성이 네. 좀 들어올 거다 정책적인 네. 유동성 네. 오늘 사실 할 말이 네. 이란 이야기 뭐 전쟁 이야기 이런 이야기뿐이 없고 예. 종목으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랐고 반도체만 올랐거든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좋다 보니까 뭐 여기 따라서 움직이는 이제 종목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예. 뭐 다른 쪽 다 급락하는데 여기다가 오늘
어제부터 정부의 소부장 정책자금 설명회 시작이 됐거든요. 예. 1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15차례 진행이 될 거고요. 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부장 특별법 여기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관련된 뉴스도 많이 나올 거고 정책도 많이 뭐 나오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가 높아질 거고 예. 금융권에서도 마케팅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전환 상품. 이 소부장 관련돼서는 목표 전환 상품들을 많이 지금 런칭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목표 전환이라는 것은 예. 뭐 예를 들어서 이거 7% 딱 정해 놓으면 이 펀드가 7% 이상 되면 네. 그거를 이제 채권으로 바꾼다든지 아하. 그래서 뭐 이제 막는 그러니까 예. 수익률 이제 변화를 그렇군요. 그런 펀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펀드들을 많이 런칭을 예. 했거든요. 예. 그래서 1월 중순부터 투자 자금을 모집할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운용사에서 투자 자금 모집되면 거기다 자금을 쏘겠죠. 예. 그러면 앞으로 유동성이 좀 들어올 수 있다. 여기다가 삼성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아지면 예. 전략을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반도체가 턴어라운드 할 때는 예. 삼성전자가 먼저 올라옵니다. 이유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이고 예. 반도체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지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더 움직입니다. 예. 이유는 반도체만 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하면 증설 이야기가 나오면서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확산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순서가 맞아요? 그 박사님. 소재 부품 장비가 먼저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실적이 좋아져야 증설 이야기가 나오고 네. 소재 부품 장비는 실적이 좋아진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수주가 늘어나야 그때부터 아하.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소재 부품 장비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수주해놓은 것들이 이제 매출을 잡히기 때문에 예. 그러다가 뭐 지금은 감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랜드든 디램이든 다 감산을 하고 있어서 이들이 굉장히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뭐 올해 실적이 턴어라운드 한다? 그러면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소부장 중에서는 어디가 먼저 올라요? 만약에 그러면. 일단 장비가 먼저 오르겠죠. 예. 장비를 드리고 그다음에 장비가 늘어나서 세팅이 되고 나면 부품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부품과 소재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장비가 먼저 움직이고. 근데 지금은 뭐 사실 2018년에 상당히 증설을 해놓은 상황이니까 그렇죠. 캐펙스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가동률을 많이 낮춰놓은 상태니까 네. 만약 가격이 올라서 물량을 좀 늘리면 네. 바로 투입되는 건 소재 아니겠어요? 이거 소모품이니까. 그렇죠. 뭐 그렇긴 한데 일단은 뭐 소재가 늘어나는 것을 체크하기가 어려워요. 어흥. 분기 단위 1단위로 소재가 얼마큼 늘어난다 이런 거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스팟성으로 팍팍팍 늘어나지는 네. 그 뭐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장비 수준은 금액 자체가 공시가 그러니까 되지 않습니까? 공시되죠. 그렇죠. 공시되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타자는 소재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장비가 먼저 오르는 경향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부품 소재가 따라간다. 그런데 일부 장비주들이 많이 올랐더군요.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보니까. 네. 내년 네. 이제 올해 기대감으로 네. 반등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네. 자, 준비해 오신 뉴스는 대충 커버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제 네. 뭐 워낙 이제 투자자들 컨택을 많이 하시니까. 네네. 우리 박사님 보시기엔 이럴 때는 물론 이제 투자 연락팀은 저희가 따로 모십니다만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완전히 이건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더군다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앞으로도 전개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에다가 무리손을 떠난 거기 때문에 뭐 경제 이슈도 아니고 트럼프 생각을 누가 읽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야, 이거 트럼프 리스크가 이게 너무 크다. 외교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 경제적으로 또 금융시장의 변수로도 트럼프 혼자 뭔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그전엔 시스템으로 했으니까. 그죠? 네.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일단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눈에 보이는 거를 믿어야죠. 네. 눈에 보이는 건 실적이고 네. 삼성전자는 실적이 잘 나왔고 네. 앞으로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예상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과거에 이래었다라는 것을 적용을 해보면 네. 적용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과거에 뭐 해봐야 잠깐 몇 개월 한두 달 정도 영향을 받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뭐 유가가 정말 어떤 이제 그 아이비처럼 150불까지 간다. 네. 그러면 뭐 삼성전자 실적도 무너지고 다 같이 죽는 거겠죠. 예. 그런데 그런
가정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정학적 네. 리스크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고 남는 건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겠죠. 그럼 그런 기업을 저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측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것들 투자를 안 할 거면 뭐냐 할 그렇죠. 거라면 불가측한 상황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으니까 변수에서 빼야죠. 빼고 네. 그 대신 확실한 가측성 그렇죠. 그건 실적이니까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결국은 주가라는 것은 실적의 함수거든요. 이제 그 사이의 변동성, 노이즈라는 것은 움직임은 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그것까지 체크를 하려 그러면 너무 힘들어지죠. 오늘 같은 날은 저도 이제 그 워낙 바빠서 그 시장을 뭐 계속 모니터링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날 많이 빠지는 주식 사실 뭐 그 이라크와 관련된 무슨 뭐 이런 건설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뭐 이란과 관련된 뭐 이런 리스크 뭐 조선이라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전혀 관계도 없는데 훅훅 빠지는 그렇죠. 것도 있잖아요. 네. 사실 그 실적들 쳐다보고 또 재무제표 쳐다보면은 별로 좋지 않은 기업. 예. 관련성도 없는데 불안 심리로 그냥 빠져버린 거. 네.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크게 그렇죠. 그 안 좋은 걸 사면 안 됩니다. 예. 살 땐 좋은 거 사야죠. 안 빠지는 게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많이 빠진 게 많이 올라올 수 있는데 예. 시계열을 넓혀보면 많이 예. 빠진 게 결국은 그냥 제자리 오는 거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거든요. 예. 이럴 때 안 빠지는 애들이 강한 애들이고 좋은 애들이라는 거죠. 그럼 그런 애들이 장기적으로는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 근데 이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사실. 그렇죠. 이런 장세 이 정도 네. 올랐으면 뭐 사실 심정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은 오늘 상한가 먹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정도의 네네. 어떤 그런 느낌인데 늦게 가리니까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이 박재영 차장이 주는 메시지는 이렇게 불가측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기대해야 될 투자처는 역시 이 실적이 개선되는 확실한 그리고 또 하나 붙인다면 어쩔 수 없이 전 세계 기업들이 써야만 되는 이거 안 쓰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 무기에도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요. 하물며. 네. 네. 자동차 뭐 안 네. 들어간 데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 좀 들어보고요. 박지원 차장님 이 정도에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제가 박지원 차장을 맞지는 않지만 박재영 차장의 표정이 좀 너덜너덜하다는 저 댓글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혈색 좋습니다. 이런 댓글이 좀 달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광고 들으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